7페이지에 어린 음악 때 반주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피크를 잡아 보실 텐데, 피크는 오른손 집게손과 엄지손으로 잡게 됩니다. 약간 손을 교차한 상태에서 피크를 절반 정도 잡게 됩니다. 그다음 이 손은 약간 구부려도 되고 펴도 됩니다. 보통 긁을 때는 펴는 경향이 많고 또 스트로크를 칠 때는 약간 살짝 구부려서 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. 손목을 편안하게 늘어뜨렸을 때 약간 굽게 됩니다. 굽게 되는데 이 피크가 기타에서 수평을 이루면서 뾰족한 부분이 기타줄을 지나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중간에서 약간 요쪽 방향으로 콤파크스가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이걸 제가 주로 표현할 때는 끓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렇게 끓는다. 그 다음에 D7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끌게 되겠죠. 이렇게 당겨와서 G를 잡고 끌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노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이 노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노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보면들을 앞에 두시고 기타를 잡으시는데 보면대의 이 교재와 자기 왼손만을 이렇게 보면서 교재의 다음 코드가 무엇인지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. 마디마디마다 다음 코드가 무엇인지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4분의 2박자이기 때문에 먼저 한 마디에 한 번만 이렇게 긁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따따따따따 두 박, 이두 마디가 있으니까 두 마디를 하고 난 다음에 D7이 나오는데 마음속으로 아, 두번 긁고 그 다음 D7이구나 하고 마음의 예상을 하고 계시고 왼손을 옮기신 다음에 긁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손이 완벽하게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오른손이 그 리듬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. 이걸 긁지 못하고 완벽하게 잡아놓고 긁으면은 박자를 놓치게 되겠죠. 음악이라는 것은 리듬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완벽한 코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리듬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어린 음악대를 천천히 저와 함께 긁으면서 한마디에 한 번씩만 긁으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